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손이 들어야 맛있어. 맛있다고 해. 그 맛이 다 완전히 다르지. 응. 그거하고 생긴 먹는 거하고. 이번에는 뭘 하냐면 멍게 무침. 멍게 무침인데 왜 멍게 무침을 하느냐 하면 비린내 난다고 젊은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나이 많은 사람도 이제 비려서 안 좋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멍게 무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니 뭐 비리다가 안 먹는데 무침을 하면 또 다른가요? 맛이 다 완전히 다르지. 칼이 안 들면 다 갈아놨거든 요거. 오이랑 소스. 이 다 장만해서 파니까 뭐 손질할 게 없어요. 깨끗하게 다. 멍게가 먹고 남으면 이제 물이 나고 이제 그러면 뭐 먹거나 거의 버리거든요. 이게 아마 옛날에 우리도 이제 먹어보니까 옛날 할머니들 지혜 같아요. 버리는 거 아까웠고 하니까 일단은 데쳐가지고 묻혔는데 데쳐 묻혀서 먹어보면 멍게 냄새도 덜하고 쫄깃함이 맛이, 있어서 훨씬 더 맛이 맛있어요. 새로워. 센 거를 하면 안 되거든. 이제 이거 소금 간도 될 동안에 멍게를 삶아야 돼. 물 끓을 때 넣어가지고 다시 끓을 때 드러내면 돼. 보세요. 쫄깃쫄깃하다 해야 되나? 선벽이야. 이거 이제 나는 거니까 멍게가 자라. 보고 먹은 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라. 예, 예. 한 입에 멸치 액젓 간장. 우리 전에 촬영할 때 네. 찍은 거. 와, 이거 정말 맛있다고 다들. 간장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몰라서. 다진 마늘. 손맛을. 한국 사람 음식은 손이 들어야 맛있어. 맛있다고 해놓고 본인이 비닐 정감을 주라. 조심스러워서 그러잖아. 젊은 사람들 하도 까다로워서. 근데 토형 음식은 주로 이 실고추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 방금 넣으신 게 실고추예요? 예, 실고추. 됐다, 쟁반. 있으면 넣고, 없어도 안 넣어도 되는데 있는 거니까 색깔이 또 예쁘고 그리고 특히 토형 사람들은 실고추하고 그 통깨하고 많이 넣습니다. 집어서.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